그래서 의식의 기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의식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걸 따져보기로 하는 거예요. 알려진 사실. 의식은 의식에 떠오르기 전에 정보가 충분히 처리가 되고 의식이 생존 적합적 행위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굉장히 다양한 종류다. 이런 거에서 추론해 본다면은 우리 인간 생명체의 뇌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닌 아마 옵션의 일종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식이 왜 생겼을까? 의식은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뇌가 생긴 거는 그 정보 전달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대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를 잡아먹으려고 누가 사자가 왔는데 그때 사자에 대한 청각, 시각, 후각, 뭐 사자가 옆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억, 내가 도망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논 다음에 잡혀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통합돼갖고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개체가 커지면서 다세포 동물이 되면서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적인 반응을 한다는 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의식이 단일성을 갖는 것도 아마 이런 것과 관계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근데 이것만으로 의식이 발생한 걸 설명할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중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식, 퀄리아가 없이도 이게 다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왜 생겼겠어요? 이상하죠?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오늘날의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나 저 개발 초창기의 자동차나 동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왜 효율성이 높아졌냐면은 각종 센서와 조절기가 달려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정보를 입출력해 가면서 정보를 중앙화해 갖고서 순간순간 정보를 옵티마이즈 해 갖고서 아주 그러니까 더 적합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이펙티브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 자동차의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복잡한 연산을 하는데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일하는 연산들의 대부분도 계기판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의식됨이 없이도 정보가 중앙화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어떤 정보는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일부는 이상하게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이 계기판의 표시가 왜 되겠어요? 자동차의 경우는 명백합니다. 자동차 자체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어떤 문제를 그거보다 상위 오퍼레이터한테 얘기를 해갖고서 그런데 뭐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죠. 자동차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더 서포트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 의식도 이런 자동차 계기판 같은 거냐?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는 소용은 없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역할이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한테 보여주는 거. 하지만 사람 뇌에는 사람보다 나 자신보다 상위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의식이 있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아직까지 크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문헌들에 의하면 뭐 몇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한데 저도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의식이라는 거 도대체 신경계 활성의 부수 현상에 불과한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 저녁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 이거 뭐 생존 적합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기능도 없는데 단지 퀄리아에서 느끼고 아 이거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이거 자체가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생존을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본다면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수 기능이라기보다는 옵션으로 태어난 거가 의식이고 앞에 여러 가지를 쭉 종합해 보면은 도대체 의식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신경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산물이다 아니면은 아이소몰피즘 같은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때 예를 드는 거가 이제 그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성질이지만 그리고 이 두 가지 성질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는 건 분명하다. 뭐 그런 얘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목적론적인 해석을 해서 뭔가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불 빛을 본다면은 이거가 물리적 속성이냐
빛이 가는 물리적 속성이냐, 아니면 신경계 반응의 속성이냐, 아니면 빨강색이라는 주관적 느낌이냐, 이런 거가 아이소몰픽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좀 지나가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거는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도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 펜로즈라는 사람은 물리학자고 이 사람은 저기 마취과 의사입니다. 양자이론을 설명해. 그러니까 양자론이라는 거가 뭐 불확정성 상태에 있던 거가 어떤 순간에 퀀텀 컬랩스가 되면서 확정성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티드 옵젝티브 리덕션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가 담겨 있지만 내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상태가 어느 순간에 양자적 환원을 통해서 뭔가 딱 결정적인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 순간에 의식이 창발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그럴듯한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적인 뭐 계산 같은 걸 한다면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퀀텀 콜랩스가 돼갖고서 뭔가 딱 결정론적인 구조가 나타내는 거가 왜 나의 느낌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식의 모델? 이제 거기 강의 끝으로 갑니다. 의식의 모델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화된 브레인 뇌 기능이란 것들은 당연한 얘기고 아까 나왔고 그것들이 장거리로 연결되어 있고 장거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의사소통을 위한 이 모듈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적인 어떤 의사소통 프로토콜 언어 같은 거죠. 그런 걸 갖고 있다. 이거가 의식의 정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 그런 비유입니다. 연극 무대에 비유를 해서 의식이라는 거는 무대의 조명을 받는 부분이고 퀄리아라는 거는 이걸 관객들이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도 어느 부위에 조명을 비추냐 하는 건 무의식이다. 의식이 어떤 거가 떠오르게 하느냐는 건 무의식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이런 가설에서 본다면은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정보의 흐름, 연극 공연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고정된 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단체 카톡방의 비유. 특정한 주제가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지향성이 추구하는 대상이 흘러가는 거죠. 멤버들은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모듈들은 바뀝니다. 지금 배가 부를 때는 배고픔 느낌 모듈은 의식에 참여를 안 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이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해 참여자 간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모듈 사이에 정보가 공유된다 그러죠. 정보가 공유되니까 그 통합적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도 정보를 소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톡에 의해서 정보가 일부 단체방으로 교신이 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정보는 카톡을 거치지 않고서 통용화가 됩니다. 카톡을 거치지 않고 통용되는 정보는 의식이 알 수가 없지만 막대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단체방을 개설한 누군가는 항상 참여한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의식을 외부와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프리터, 미니멀스 인터프리터입니다. 가짜니가라는 그 뉴로사이언티스트 하는 사람이 생각해낸 개념인데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에 해설자죠. 이거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식 상태를 외부와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인터프리터의 존재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이 분리뇌라는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뇌를 좌우로 딱 자릅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는 상당히 트리키한데 좌간 그 우뇌가 하는 일을 좌뇌가 모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뇌의 작업으로 어떤 일을 시켜놓고서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까 그 저기 최면하고 비슷한 얘기죠. 너 왜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너 왜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인터프리터는 좌뇌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우뇌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거든요. 그 행동을 일으킨 게 아닌데 완전히 회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좌뇌의 인터프리터는 아직도 이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우뇌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뇌의 통합적인 우리의 의식이 외부와 교류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교류를 하는 그 프로토콜이라는 측면에서 의식과 언어와의 관계가 또 얘기되기도 합니다. 의식은 개체의 뇌 내에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그런 정보 교환 프로토콜이라면은 언어는 개체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지는 상대방과의 언어를 통한 교류를 통해서 알려지는, 그러니까 메타 의식이 된 거죠. 언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언어와 의식을 비교하면 재미있습니다. 언어는 집단 생활의 진화에서, 그러니까 문명의 진화에서 발견된 산물이고 언어를 규제하는 어떤 규칙이라는 거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언어는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건 자연적으로 창궐이 돼 있고 그거를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서 사후에 어떤 해석을 갖다 붙여서 언어라는 건 이런 규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은 그 개체의 진화 과정에서 창발된 산물이고 어떤 규칙을 갖는데 이 규칙에 의해서 의식이 만들어진 거가 아니라 의식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동작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후 기능을 찾아내고자 노력을 해갖고서 의식이 이거다 저거다 다르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의식과 무의식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까 작가가 얘기를 했듯이 의식의 상당 부분은 무의식이 만들어낸다 하는 게 중요한 얘기고, 그러나 의식이 무의식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리베트의 실험에서도 그 준비 전이가 만들어지려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 이 실험에 참가를 하기로 했어 할 거야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인간의 행동이 특히 병적인 행동이 프로이트의 얘기처럼 무의식의 산물이고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열심히 그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식의 치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정신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식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혼수나 뇌사 상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의식 지향성이 있고 주의 대상을 파악을 하지만 아까 의식은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랬는데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채널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폐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 보면은 이 폐쇄 증후군 상태의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뇌에 부착한 센서 그런 걸 통해 갖고서 자기 의지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 저건 폐쇄 증후군이 있으면은 임상적인 그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의식이 없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측정해서는 의식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의식은 없고 지향성은 없지만 행위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자동증이라 그럽니다. 오토매티즘, 특수학 감질 등 그러니까 좀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의학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로서 더 재미있는 거는 의식의 질적인 변화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해리, 빙의 되는 상태입니다. 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아까 의식에는 주체가 되는 내가 있고 나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건데 의식의 지향성이 되는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빙의가 되면은 내가 아니라 최영 장군이 돼갖고서 최영 장군의 의식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중인격 뭐 그런 것도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는 보존이 되지만 의식의 대상이 되는 대상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자아가 아니라. 그래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접근하지 못했던 내용이 의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본 싹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그 오토바이의 번호판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면 수사에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이게 정말 그 최면 상태에서의 기억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재미있는 의식과 관련해 가장 재미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아체험의 관련 장애. 그러니까 의식의 통합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에서는 나의 생각, 감정, 행위가 외부 전제에서 조정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내 생각이 TV에서 나온다. 행위의 소유감과 수행관의 결정이 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내가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있고 이 행위가 내 몸에서 일어난다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당연히 결합이 되는데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행위는 내 몸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라는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분명히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행위가 맞는데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 그 행위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생각이 왜 TV에서 나오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인증이라는 경우에는 나의 이 현상학하는 사람들은 나의 무의식적인 자아감이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의학적인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의식에 관계된 문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의식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